여러분들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일본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히키코모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지방과 심지어 방구석 같은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 등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집 밖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를 두고 히키코모리라고 놀리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장난삼아 말하는 히키코모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히키코모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히키코모리로 인한 범죄나 사회 문제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월 25일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60대 여성이 20여 차례에 걸쳐 여자 목욕탕 내부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인데요. 대체 왜 여성이, 그것도 지긋한 60대 여성이 여탕 내부를 찍은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에 사로잡혔는데 그 이유가 밝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히키코모리였던 30대 아들의 부탁으로 벌인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붙잡힌 여성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들이 20년 전부터 히키코모리가 됐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기 위해 아들의 요구에 응했어요라고 밝혔다 하는데요. 어긋난 모성애 때문에 벌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는 현재 일본의 상황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최근 히키코모리 문제로 인해 살인사건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은 세계적으로 살인사건 비율이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엔 범죄사무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0.26명으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았죠. 장기적인 추이만 보더라도 해마다 일본의 살인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비해 절반이나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높아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족 간의 살인사건이었는데요. 실제로 20년 전 일본의 친족 간 살인사건은 전체 살인사건의 40%였지만 최근엔 무려 55% 이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같은 사건들은 결국 가족관계가 너무 소원하거나 혹은 반대로 친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히키코모리 사건으로 가족과 사이가 소원할 때에는 히키코모리에 의하여 살인이 일어나고 반대의 경우 히키코모리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족의 장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에는 이 같은 히키코모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 내각부에서는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며 생활하는 15에서 39세 남녀의 수가 약 54만 1000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히키코모리를 시작한 연령으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로는 등교 거부가 히키코모리로 이어졌다, 직장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일본에는 여전히 학교 내 이짐의 문제나 직장 따돌림 같은 사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이죠. 처음 히키코모리가 폭증하게 된 것은 1993년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고용 형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대 후반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일명 취업 빙하기가 찾아왔고 당시 젊은 층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치솟게 되었죠. 아르바이트만으로 먹고 사는 프리터나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 등의 말들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결국 경제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좀처럼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경제력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젊은이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수십 년 이상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는 중년 히키코모리의 탄생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8050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80대의 노부모가 50대의 미혼 자녀의 생계를 뒷바라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히키코모리 인구수는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절반을 훌쩍 넘는 61만 명이 중장년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들 가정은 대부분 소액연금 생활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다 보니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전체의 빈곤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처럼 사회 문제가 지속될수록 일본의 문화 자체는 계속해서 두터운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풍토가 습관처럼 자리 잡자 사회 자체도 폐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죠. 외국인들이 일본 생활을 할 때 흔히 느끼는 감정이 집, 회사, 학교, 지역 사이에서 사람들이 넘기 힘든 아주 높은 벽이 있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상 오래전부터 안과 밖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 수 있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고 이것은 곧 히키코모리 현상과 일본의 최악의 경제 문제인 갈라파고스화를 낳았죠. 그렇기에 현재 일본인들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것인데요. 사실 일본인들에게 한국인들은 자신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평생 워낙 가난했기에 평생 일만 하다 죽는다는 등 무시하기 바빴었죠. 그런데 엄청난 한류 열풍과 함께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너무나 생기 있는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요즘은 집돌이니 집순이니 하며 혼자 여유로운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단체 생활을 즐기죠. 모두가 함께 모여 운동을 한다거나 게임을 하는 등 같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의 분위기 자체도 일본보다 훨씬 활기찬 느낌이 듭니다. 안전한 치안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24시간 문화가 발달했다는 건 역시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늦은 시간에도 영업하는 다양한 상점들이 존재하죠. 그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퇴근 후에도 집이 아닌 밖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는 일이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 보니 혼자 우울하게 집에 있을 필요가 없고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히키코모리가 될 확률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야외에서 그저 편하게 놀 수 있기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극심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 보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이 주로 집에서 만화와 게임에 빠져 하루를 보낸다면 한국인들은 달랐죠. 일례로 경기도에 산다는 20대 한국 청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버스킹 거리를 찾아다니거나 뮤지컬 동호회에 가입해 무대에 오를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이후 이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칼림바라는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칼림바는 아프리카 악기로 오르골처럼 맑은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소리가 크지 않아 실내 연주에 굉장히 적합한 악기였죠. 한국 청년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을 하지 못한다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적 취미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활동성 덕분에 생긴 한국만의 문화가 있죠. 바로 방 문화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한국의 노래방, DVD방, 게임방 등방 문화를 소개하며 이중방 문화의 최고봉은 찜질방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인들은 사회적 통합과 위신 등을 매우 중시하지만 방에만 들어가면 느긋하게 즐기기 시작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들의 특징은 혼자보다 여럿이 갈수록 재밌다는 점인데요. 한국인들의 방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공간이 아닌 여럿이서 게임을 하고 혹은 노래를 부르거나 찜질을 즐기는 일종의 여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고 취업 문제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았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청년들의 문제일 뿐 이것이 중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로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일본의 기성세대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일본의 히키코모리의 가장 큰 문제는 2030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기성세대들이 히키코모리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달랐죠. 애초에 버블 경제의 호화로운 시절만을 기억해 좌절하던 일본과는 상황 자체가 달랐습니다. 현재 기성세대들의 젊은 시절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낸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죠.
1945년 1인당 국민소득이 45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5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당시 정부와 수많은 기업인들의 성과가 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성과 뒤엔 이를 묵묵히 버티며 뒤를 받쳐준 기성세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세계시장에 처음 나왔을 땐 팔 것은 없고 노동력은 남아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거리에 노숙자들과 실업자들은 넘쳐나는데 전쟁으로 자본이 모두 파괴된 뒤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런 나라를 믿고 국내외 자본을 댈 자본가도 없던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죠. 결국 당시 한국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신용 상승을 통해 자본이 들어올 만하다는 확신을 대외 투자국들에게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 노동자는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었죠. 특히 후자의 경우가 가장 절실했는데요. 노동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외화를 비롯한 자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파독이었죠.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들을 보내 한국의 노동자들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죠.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인 신용을 국민들의 힘으로 쟁취해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의 해외 진출은 외국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외로 나가 돈을 벌어 가족들을 멋지게 부양하는 것을 보면서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은 역시 남들만큼만 살아보자, 빌어먹을 가난과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일본처럼 버블 경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닌 직접 몸으로 부딪혀 쟁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특성은 시간이 흘러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되었고 위기를 직면할수록 단단해지는 한국인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국 역시 히키코모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다들 아실 텐데요. 하지만 한국의 히키코모리와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많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에서 벌어진 사건에서도 볼 수 있고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8050 문제를 우리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대의 젊은 청년들 그 중에서는 물론 히키코모리도 있는데 이들은 저마다 생계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에 뛰어들며 어떻게든 돈벌이를 하며 사회에서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부탁하는 그런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우리 젊은 세대의 이런 생활은 못마땅하지만 결국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게 되면서 어쨌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성세대들과 현 세대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지만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이런 국민성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 일본인들과는 의지력 자체가 틀렸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일본을 답습할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에 심해지는 히키코모리 현상을 두고 일본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들이 들여다보거나 치안 등 나쁜 일을 하면 부모는 부끄럽기 때문에 멈추라고 교육하지만 히키코모리였던 아들이 뭐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벌어진 한심한 범죄다. 부모 역시 자신의 배를 아파서 낳은 순수하고 귀여웠던 아들과 설마 함께 도처를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일본이 결국 여기까지 왔니?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미 일본은 글렀다. 이런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난 일본이 아닌 한국을 택할 것입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당신의 글에 배신자라고 욕을 했겠지만 이런 기사를 읽으니 당신의 말이 틀렸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현실을 보면 특히 젊은 세대들만 보더라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MZ세대들이라고 하여 오히려 워라벨을 중시해서 문제라고 한다. 반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워라벨은커녕 회사에서 눈치보다 잘리고 혹은 회사를 갈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 결국 기성세대들로부터 배운 것이 없어 이 꼴이 나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이뤄낸 것이라곤 버블 사태밖에 없으니 뭘 보고 배우겠어. 요즘 난 진지하게 한국으로 이민을 생각한다.
일본은 경제가 안 좋은 것을 떠나서 너무나 삭막해지고 있어. 히키코모리가 많아서 삭막한 것이 아니라 삭막하기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난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지금 삶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취업의 길이 열렸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죠. 차라리 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체포 덕분에 은둔자로서의 삶을 끝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라도 아들이 밖에 나간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은 사이토 타마키 교수의 히키코모리 관련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책으로 극복이 될 문제인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의지인데 지금 일본의 현실은 어떤 의지도 샘솟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핑계일 뿐이야. 왜 이런 식의 범죄들은 유독 일본에서만 많이 일어나는가? 왜 일본은 은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다못해 한국도 이런 식의 범죄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다. 한국과는 결이 다르죠. 한국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모습처럼 커왔다면 일본은 희망이 가득한 시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들을 집에서 꺼내고 독립을 장려하기 위해 징병으로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 말을 들으니 한국 남성들이 의지가 강한 것도 징병제 때문일 수도 있어. 그 지독한 군대도 버텼는데 뭐가 두렵겠어.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히키코모리들을 군대로 보내면 그중 절반은 목숨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지극히 비정상이다. 문제는 지금 일본 전국에 이런 왜곡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히키코모리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을 보기도 했다. 우리 엄마도 은둔자입니다. 거의 90세이며 노인협회와 서클은 골칫거리가 되었고 나는 무기력해지고 늙어갑니다.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고령화가 가속될수록 이런 모습은 일상처럼 여겨지겠죠. 난 오히려 20년 후에 일본이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양육 때문이라면 모든 범죄가 가볍게 여겨진다. 이 도찰 범죄는 인터넷에 유출되면 반영구적으로 인터넷에 남는 매우 악랄한 범죄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한 재활의 여지가 없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보통 약 22세에 단순히 사회 구성원이 된다면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아들은 한심한 것이고 제 시간에 그들을 교육하고 징계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